어? 눈 오네. 아씨, 요새 눈 맞으면 머리 빠지는데. 야, 좋을 때다. 나도 옛날에 노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? 솔직히 결혼만 안 했어도 지금쯤 졸라 잘 나갔을 텐데. 김성재야. 젤라가 맙소사. 여보, 그게 아니고. 졸보 새끼. 아이씨, 헷갈렸네. 아저씨 누구세요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많은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너라고 할 수 있지. 아 참, 아,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? 이 아저씨가 진짜 누굴 바보라 하나. 새꼬집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짐승 친구들 단행본 30페이지 비상금 30만원. 멀티버스가 레알이었다니. 아마 지금쯤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후회도 조금씩 몰려올 때지. 후회보단 좀 아쉬울 때가 가끔 있죠. 청각도에 별로 못 넣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다면 네가 민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됐을지 알려주마. 육회 비빔밥! 갑자기 웬 비빔밥 타령?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주문이다. 그러고 보니 여긴 비혼주의자 김성재가 사는 곳이지. 마침 저기 오는군. 설마 저거 내 차? 저게 나? 제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내 파티라고? 게다가 말도 잘해. 그럼 지루한 인상은 이쯤하고 다 같이 즐겨볼까요? 네! 결혼 안 한 나는 꽤 놀 줄 아는 놈이잖아. 아니 X가 이럴 리가 없는데. 혹시 모르니 일단 10년으로 짬뽀 해보자. 잠깐, 여기 좀만 더 있으면 안 돼. 장바빠! 주문이 바뀌었잖아! 여기가 10년 후? 파티는 어디 가고? 아! 나 왜 이렇게 됐어? 글쎄, 개같이 떡락한 걸 보니 카푸어였나 보군. 그럼 내 슈퍼카는? 어이! 누가 저쪽에 슈퍼카를 세워놨어? 제 차인데요. 아직도 유지가 된단 말이야? 어이 김씨, 일이 장난이야? 어디 놀러왔어? 그것이 아니오라.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? 그럼 과연 10년 후에는 재기에 성공했을까? 동태찌개! 야 김성재! 너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고! 저런 족쇄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 리가 없지.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건데? 더 볼 것도 없네. 바로 임종으로 넘어가자. 킹크뉴 콜드몬! 이제 의미도 모르겠어. 민지랑 결혼 안 했으면 저게 내 최후였단 말이죠? 졸라 비참하네. 그럼 민지는? 민지도 나 없이 마냥 행복하진 않을걸요? 저기 온다. 그따위 개꿈을 꾸고 이따위 공물을 바치는 게 고작이란 말이고. 꿈이 아니라 멀티버스였다니까. 진짜 신작 게임 때문에 선물로 위장하는 거 아니야. 비루한 변명은 수명을 단축시키지. 그 음탕한 빵댕이 불지옥을 선사해주마. 전능하신 아카르트여,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하소서. 이 바보야, 나도 여봉봉 선물로 이거 샀단 말이야. 여보,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? 난 진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. 나도 마찬가지거든. 참, 오늘 책 정리하다가 봉투를 하나 찾았는데. 내일 백화점 가자. 아, 여봉봉 최고! 그럼 나 씻고 올게. 아니, 왜 얘기가 그렇게 사는데? 여보. 이걸로 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됐어. 꼭 다시 만나자, 엄마, 아빠.